점액낭종 터트리고 알보칠 바르면 좀 괜찮. 알보칠은 여기 점액낭종에 이렇게 서티를 알보칠 알보칠 아프지. 교정기 때문에 점액낭종 생기는데 이런 경우 교정기를 써야지. 구독, 좋아요. 근데 전 이런 거 별로 연연해 하진 않아요. 진짜 안 누르면 어떡하지?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점액낭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낭종인데 터트릴 땐또 어느 정도 쉽게 터트려요. 그래서 잘 터트려졌는데 끈적한 투명한 물질들이 나온다. 그래서 뭔가 좋아진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액낭종이 또그 자리에 재발이 생겨요. 이러한 양상을 보일 때는 점액낭종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점액낭종은 쉽게 말해서 점액이 차 있는 낭종이에요. 보통은 입안이라든지 손가락, 발가락, 관절 쪽에 흔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짜내게 되면 쉽게 잘 터져요. 그래서 뭔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재발하고. 이런 골치 아픈 질환이거든요. 입안에 생기는 점액낭종은 점막 주변에 침이 그 안쪽에 고여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꾸 아랫입술을 깨문다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먹을 때 쉽게 씹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적으로 잘 씹는 사람들 또는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과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런 자극 때문에 침샘관이 손상이 돼서 안쪽에 뭔가가 계속 고여서 낭종처럼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낭종이 너무 재발해서 이거 뭐 나쁜 거 아니냐, 암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크게 막 생명에 막 지장을 주거나 내과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손쉽게 제거를 하거나 터트리면 좋아질 수가 있고 입안에 이러한 자극을 좀 줄여주게 되면 재발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입을 움직이다가 터트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입안에 생긴 점액낭종은 그냥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점액낭종 뭔가 피가 고여있는 것처럼 빨갛게 뭉쳐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점액낭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것도 교과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거 아 찾아서 한 거야? 손발에 생기는 점액낭종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손발에 생기는 점액낭종은 손발에 관절낭이 튀어나와서 그쪽에 낭종이 발생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손가락 끝부분, 손가락 끝마디에 생기는 경우 또는 손가락 마디에 잘 생겨요. 그래서 이런 관절낭을 포함하는 부분에 잘 생기고 점액낭종은 보통 관절을 많이 써서 생긴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잘 모르고 보통은 50대 이상의 여성분에 많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왠지 이거 터트리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늘을 뭐 불로 달궈서 소독해서 찔러가지고 짜갖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운이 없는 경우 이것 때문에 2차 감염이 생겨서 관절에 염증까지 생길 수가 있어서 관절을 못 쓰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에 이런 점액낭종이 생겼다 이러면 터트리지 마시고 그냥 병원에 오셔서 그 째가지고 절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얼렸다 녹였다 해서 점액낭종을 없애는 치료가 있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이걸 확 쪼그라뜨려서 좋아지게 하는 방법, 트리암시놀론 병변 내 주입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실비 있으면 실비 처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치료하는 게 훨씬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점액낭종 터트리고 알보칠 바르면 좀 괜찮. 알보칠은 여기 점액낭종에 이렇게 서티를 알보칠 아프지. 이거는 그렇게 막 크게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고요. 손가락에 생긴 점액낭종에는 알보칠 절대 하시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맞고 구강, 입 안쪽에 뭔가 점액낭종 같은 게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알보칠을 바르면 아니야, 알보칠 바르면 아프기만 하고 크게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네요. 점액낭종은 입술이나 손가락 감각이 둔해지거나 변형이 올수 있나요? 모든 수술을 하게 되면 신경을 건드려서 그쪽 부분에 감각이 이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교정기 때문에 점액낭종 생기는데 이런 경우 교정기를 떼야지. 이거는 질문 뺄게요. 이거 이상할 것 같아요. 구강점액낭종은 아무래도 이비인후과 가는 게 낫나요? 피부과에서도 진료 가능한가요? 구강에 생긴 점액낭종 같은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나 피부과 아무데나 가셔도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비인후과 또는 피부과 중에 제일 가까운 데로 가세요. 점막 부분에 생긴 점액낭종도 있고 손발 부분에 생기는 점액낭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느 부분에 생겼든지 간에 모든 피부과 의사는 이거는 다 치료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겼다 이러면 민간요법보다는 그냥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으시는 게 훨씬 비용적으로도 저렴할 수가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근처 피부과 병원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궁금하거나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